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는 우리 북한의 회복 그리고 우리 민족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들과 그리고 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어느 분보다도 너무 체계적으로 또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잡아서 이스라엘 편만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팔레스타인 편도 아닌 아주 균형 잡힌 시각에 대해서 정리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신 정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깊은 그리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전 대사님께서 풀어주신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띄워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을 택하사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오신 우리 주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었던 유대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세속사 가운데서도 큰 공헌을 하였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뒤안길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렀던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주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상처와 현재의 실존적 위협에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한민족의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여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이 민족이 복음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당했던 그 홀로코스트보다 더욱 참혹하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신앙과 언론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 세서 무상 숭배 체제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과 폭력과 거짓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객관적인 외부 정보가 더 많이 유입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역사의 갈림길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층들이 민족의 미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북한 주민들의 이 고통의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열쇠를 맡았고 복음 통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성결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을 끌어안아 변화시킬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의 동포들이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날은 그 날이 앞당겨질 것인지 뒤로 밀려질 것인지
그 결정권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더 많은 한국교회가 일어나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정치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붙든 그런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국내와 해외에 더 많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우리의 이 기도의 확산을 통하여 저 북녘 땅의 회복의 날,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주빌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사울처럼 교회를 핍박했던 북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된 북한 교회가 바울처럼 열방의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월 서귀포에서 주빌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거창과 세종의 주빌리가 세워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주빌리를 발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예루살렘 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한인교회와 예루살렘 한인교회를 비롯한 모든 예루살렘 지역의 한인들이 함께 동참하고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주빌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표적이 되어지고 저 유대인들이 주님의 복음만에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힘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주빌리 네트워크의 확산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복음의 운동을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정말로 사모하는 순결한 신부라면 이스라엘을 볼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돌아오는가를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저 북녘 땅의 회복은 이슬람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통로를 열고 문을 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한민족 교회가 깨어 일어나 회개하고 정말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이 세상의 유혹과 권력과 정욕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저 북녘 땅에 있는 교회와 정말로 힘을 합하여 남과 북이 손에 손을 맞잡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날을 위하여 더 많은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개교회 주의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한 지역에서 교단과 교파와 단체를 뛰어넘어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주빌리의 운동이 국내와 전 세계 각 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4월달에 거창에서, 그리고 5월달에 세종에서,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특별히 저 예루살렘에서 이 주빌리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운동이 하나님에게 속한 운동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쓰시고 사용하시는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 깊이 느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헌신하며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주빌리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수 대사님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